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크리스천 야성 회복 매뉴얼. 박영민 지음. 박영민 목사는 시대의 부흥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의 비전 메이커이며 생명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건 열혈 목회자이다. 그는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맨 선두에 서서 후퇴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야성으로 수직선적인 돌파를 독려하며 영적 쾌거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야전사령관이다. 그는 일반 대학에서 전자공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그는 시대를 읽는 예리한 눈과 독특한 글쓰기로 각종 신문과 기독교 위성방송, 오늘을 행복하게 해서 고정 칼럼을 쓰고 있고 극동방송에서 행복한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였으며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선교 현장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이자 리더인 그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웃는 모습이고 성경에서 막 뛰어나온 코뿔소처럼 어떠한 장애도 주저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린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스마일 코뿔소라고 별명을 지어 부른다. 맨손으로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하여 치열한 구도의식으로 열정의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적 사역의 열매는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 중형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열방의 선교지를 누비며 선교 동안가로 사역하고 있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김포영광교회를 설립하고 매일 서울과 김포로 오가며 도시 정복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그는 성장의 노하우를 나누는 교회 개척 세미나 강사와 교회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고 영향력이 필요한 곳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과 도전을 주는 탁월함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 설교자로 내적 치유, 웃음 치유, 신유 집회 등 치유를 위한 영상 집회나 목회자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초청받고 있다. 그는 특유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회중의 마음을 열고 설득하는 청중 흡인력을 가진 설교가이며 강하고 도전적인 말씀 선포와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거듭난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일당백의 믿음의 전사로 세우며 조국 교회를 섬겨 열방 회복을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풋풋한 패기가 넘치는 목회자다.